야, 이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상위윤이 많이 가기를 해봤는데요. 다 상위를 올리려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설계를 해야지 슬슬 풀리거든요.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치킨을 걸고 상위윤이 많이 가기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치킨을 지켜라!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이번에 약간 규칙이 있거든요. 상위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갈 겁니다. 저희가 마데모로 해가지고 클리어 하는데, 상위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위 제일 많이 만든 사람한테 제가 치킨 기프티콘을 쏘기로 했어요. 제가 많이 만들면 뭐 제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가지고 일단 침착하게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웬만하면은 제가 치킨 기프티콘 선물해주지 않고 제가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세도도 쳐줍니다. 다 제한됨으로 쳐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초반에 패를 잘 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 유닛을 많이 만들어서 클리어하는 게 이번 플레이의 목적이 그거다. 상위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기적으로 늦게 가지고. 근데 오히려 보상 스토리 보상을 많이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각이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상황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신난이도기 때문에 벤은 없거든요. 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패를 확실하게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일단 특별한 업그레이드 잘 해주면서 할게요. 요러면은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이거 칼병 하나 총명 하나면 바로 하나 나오는데, 상리 검은다리가가 초반부터 스토리 압도합시다. 초반부터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헤르메포 오로성. 잠깐, 이 오로성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헤르메포 칼지 속도 장난 아닌데. 상리가 못 이기려나? 3.03 2.59.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일단은 상지랑 헤르메포 초반에 지금 경쟁 들어갔습니다. 헤르메포 엄청 빨리 뽑았네? 뭔데 헤르메포 뽑았어? 쿠만데 그냥 헤르메포 뽑았다고? 이거 오로선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상지가 훨씬 더 빠를걸요? 제가 알기도 상지가 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풀업입니다. 저는 풀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엑스드레이크 빨리 되면은, 저는 지금 칼병 하나만 하면은 이제 시류 쪽으로 올려가지고 코비 올려서 아마 거부를 보지 않을까. 첫 번째로 그 거부를 올리면 안 되는데, 바질 가야 되나? 코비 잠깐 시류? 시류면 검은 수영 가야 되네. 검은 수영 가야 되고, 일단 스토리 첫 번 제가 이겨. 검은 수영 가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마넴으로 좀 가야 돼가지고 거불 같은 거 가면 안 돼요. 뭐 거불은 안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쓸 게 뭐이더라? 얘를 한번 들어보자. 얘를 어떻게 들어야 잘 들었다 소문날까. 예를 들어서 생각났다. 예를 들어서 수지토라 초월 있잖아요. 딜 안 낀 것 같다고요? 오케이, 딜 한번 체크해볼게요. 예, 됐나요? 됐나요? 그 수지토라 같은 경우 스턴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 올리고 아직 좀 볼 걸. 이건 갱배지 바로 나왔네. 갱배지 바로 나오고, 오케이. 올리고, 일단은 초반에는, 이러면 시류 쪽으로 바로 나왔죠, 시류. 시류를 꼭 올려야 되는지 고민이긴 해요. 지금 일단은 초반에 스토리 먹긴 할 것 같긴 한데, 좀 더 고민해봅시다. 검수 귀찮아서 싫다고요? 아,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검수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일단은 총병 초파. 왜냐면은 어차피 단일 메타를 많이 가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라분도 생각을 해볼만 하죠. 라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인 한번 봐야겠네요. 라인 한번 보고 언제 되냐. 엑스드레이크 물이 한번 써주자. 힘들어. 갱배지를 라인 보고 상디를 올라가자. 요렇게 가주자. 도박 더 하고. 초반에 왜 이렇게 돈이 잘 붙냐? 초반에 돈이 좀 굉장히 많은 판입니다. 이번 판 다상이 좀 검수처 맞냐고요? 아이 괜찮아요. 믿으세요. 그냥 스토리만 빨리 깨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첫 전설 라분? 라분도 괜찮죠. 라분도 괜찮으니까 라분도 고려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고민이에요. 다상이 가는데 굳이 시류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시류가 너무 구려.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시류한테. 시류가 좀 너무 구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일단 시류만 만들고 그냥 대기만 해놓을까. 시류로 뭐 올리지 않고 패 좀 보고 갈까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럼 저거 왜 이렇게 세? 시류 일단 올라가 놓고 생각해보자. 갱배지도 어차피 저기 해도 되니까. 상리 만들었거든? 이거 그냥
시류 가는 거 정도야 뭐 문제 있겠어? 시류 올리고 생각하자. 시류 올릴게요. 코비 코변 코비 타시기 초월 가도 되지. 타시기 초월도 되니까 타초 가도 괜찮지. 오케이 패 올리고 프랑키 패 올려줍니다. 어 프랑키 근데 이거 조로가 너무 없다. 조로가 너무 없고 상리도 너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검은 수염인데 진짜 검은 수염 전설밖에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희귀한 먹거리 일단 마무리 해줄게요. 둘 다 쿠마야? 쌍 쿠마? 뭐야 둘 다 쿠마 뭐야 이거. 시류가 그거 말고 또 있나? 미영? 거불 징배 바질초 부룩 아휴 부룩 타초 그거밖에 없어 딱히. 딱히 그거밖에 없어. 좀 기다리자.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일단 세 번째 스토리까지 일단은 먹고요. 이러면은 라인 한번 봐주고 들어가자. 라인 한번 보고 갈게요. 초반에 일단은 스토리는 좀 압도하긴 했는데 이게 초반 스토리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후반 보상이 또 중요해가지고. 아 이거 뭐야 둘 다 설마 설마 둘 다 둘 다 슈가? 둘 다 슈가 가나? 뭐야 이분들 지금 해블리기 간다고? 두 분 다 슈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와 슈가를 노리려고 해 여기서? 어? 약간 라붕각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비밀입니다. 라붕각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같아요. 부룩 초월 아니면은 근데 라붕 같은 경우 스톤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무난하지. 저는 패 좀 보고 가죠. 어차피 워터세븐 이거 지금 우임다랑 슈가하면 시류가 이기겠지. 우임다 슈가하면 시류가 이기겠죠. 라붕하고 슈가 뽑아서 조금 더 빠르게 노형을 뽑자고요? 저기요. 라붕도 가고 슈가도 뽑으라고요? 아니 그렇게 두 개 뽑기 힘들어요. 무지성 슈가인가 보네. 근데 그러네. 무지성 슈가인가 본데 나 보자. 나는 어차피 좀 천천히 가도 돼. 초반에 스토리 먹었으니까. 배 올리고 칼병 상디 바로 올라가고요. 스캔하고 버기 초파 상디. 아 시류가 거불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아쉽죠. 다른 불멸 되면은 다른 불멸로 갈 텐데 거불밖에 안 돼 게임이. 그래서 좀 아쉽네. 그쵸 이게 첫 패가 시류가 딱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의를 여러 개 갈 생각이었으면. 총병이 좀 많고요 지금. 나미가 많이 나와야 되지.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뭘로 갈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무지성 추가를 갔어야 됐다고? 근데 이미 늦었어. 초반에 수술을 먹겠다고 그냥 올려가지고. 선의를 어쨌든 안 쓴 것도 좋아요. 선의를 아끼는 거는 제일 좋은 것 중 하나예요. 징베스쿼드. 어 징베스쿼드 나오면 이거 약간 이게 달라지죠. 스쿼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검은 수염 하이패니까 고유생 보고 움직일까 그냥? 어 물댐도 상위로만 클리어 되는데 이번 조건이 마뎀입니다. 마뎀. 그래서 이제 깍을 늘려줄 상황이 아니라서 마뎀 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지금 일부러 시류 지금 마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고급률 생성도 한번 봅시다. 이거 어차피 스릴러바크까지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급률 생성 보고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징배 이건 확실히 지금 패보면은 총병이 많아가지고 패만 보면은 진짜 검은 수염 전설 패긴 합니다. 일단은 고급률이 생서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패 올리고요. 칼병나미 고급률이 생성해서 아예 패 좀 쓸만한 거 나오면 좋겠다. 이상한데 안 쓰게. 검은 수염 초월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예. 좀 애매한 친구긴 해요. 봤을 때 딱히 막 엄청 마음에 든다 이런 패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블 샹크스. 의외로 센불이 좀 비싸긴. 센불 같은 것도 괜찮고 재불 쪽 무난하고 드불? 스턴이니까 드불, 시불 이쪽도 괜찮거든요. 드불, 시불 쪽 패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 끝날려나? 여기 지금 존버 꽤 오래 왔는데? 원래 슈가면 이때쯤에 뽑거든요? 패가 좀 안 나왔나? 교로가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있다고? 여기는 조로가 나오긴 했네. 오, 아느나 미습 올려볼게요. 프랑키. 프랑키 왜 이렇게 나오냐? 프랑키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우섭에다가 여기는 올릴만해. 여기는 솔직히 아, 그 칼총이 너무 없네. 어 그러네. 그냥 패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 그러네. 저는 솔직히 나와요. 넣으려 그러면은 라분도 나오고 코비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일부러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슬러바크 보고 가자. 패 올리고 고음률 생성해서 떠주겠지 뭐. 일단 여기서 해적단 바로 한번 해주고요. 징배랑 스쿼드 가서 때려줘야겠다. 바로 잡아주고 일단 징배 스쿼드 열심히 일해서 잡아줘봐. 어떻게 보면은 징배 스쿼드면 패가 되게 잘 나온 거야 솔직히. 왜냐면은 둘 다 꽤 쓸데가 많은 친구 중 친구들이죠. 그죠? 스쿼드랑 징배 괜찮은 것 같아요. 스릴러바크 이제 깨집니다. 고민생성 바로 해줄 거고요. 일단 제가 먹었습니다. 역시 고민생성 가보자. 아 보르살리노가 나오는 거는 좀 선을 좀 많이 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보르살리노 하필 보르살리노 뭘 살리는데 보르살리노. 키자로 이거 어떡하냐. 아 키자로 같은 경우는 조금 입맛이 텁텁하네요. 텁텁해요. 센고코 올려가지고 그냥 센불각 쓰시게 볼까? 키자루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센불 정도거든요. 센불 타초각이다? 아 타초 센불.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센불을 보고 보상치기 볼까 지금 고민 중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비를 올려버리면은 피곤해지니까 로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패를 사용하면 로우도 생각을 해볼만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시류가 타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스턴 하나를 약간 구비를 해주는 느낌이다. 그 다음 센불 정도면은 스턴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요. 센불을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쿼드 가고 그쪽으로 먼저 준비를 해줍시다. 센고쿠부터 뽑고 상황 보는 걸로. 로저로 뭐 로저도 마뎀으로 쓸 수 있지. 그냥 로저 마뎀 가는 것도 고려해볼게요. 이게 어차피 샤몽니까지 깨질 것 같으니까 나왔으니까 일단 볼게요. 이나즈마 가덴의 크로커다일. 어 요러면은 요런 많이 싸졌지. 그쵸? 왜냐면은 아카이노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스쿼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생고크 가라고 퍼졌어요 지금 배가. 그쵸? 특별함을 이렇게 주면은 뭐 가야죠. 이거는 안 가면 안 되지. 아카이노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코 로빈은 바로 나옵니다. 로빈 오하라 아오키지 바로 하고 센고쿠 일단 먼저 뽑을게요. 센고쿠 뽑았고 전설 업그레이드. 센고쿠는 일단 스토리가 그렇게 빠른 편 아닙니다. 원래 물뎀으로 쓰고 센불 가려고 준비를 해준 거예요. 센불 가려고 센불 말해줄까? 어 열심히 때리고 있네. 패 한번 올리고 마린포드 일단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상황 봐가지고 올려주고 루치를 갈 건데 루치패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래 이거 생각보다 꽤 잘 붙었어요. 패가 센불 쪽은 센불 쪽은 특별함이 좀 잘 붙어가지고 좀 편할 느낌이에요.
뺑곡 같은 경우 일단 방어력 감소랑 공격력 증가 버프 있죠. 그리고 스플래시 데미지. 월드 물된 캐릭이지만 지금 센불 때문에 뽑아줬다 라고 말했고, 아까 전에 한 부대 일단 보내놓고 선의는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의를 되게 잘 아꼈습니다. 선의를 얼마나 잘 아껴주냐가 이번 판 중요할 것 같아요. 후반에 선의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은 패 올리고요. 시류는 올라가서 라인 보자. 시류로 이제 라인 보고 로우 공속 걸어주자. 로우 공속 걸어줘. 이거 생고쿠가 먹을 수도 있나? 솔직히 다 공속이래. 스토리가 그렇게 빠른 친구들이 아니라서 이거 내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같은 경우도 그 뽑는 거 아니면은 빠른 편 아니거든요? 생고쿠도 느리지만 일단 지켜볼게요. 아니 생고쿠가 먹을 수는 없겠다. 슈가가 훨씬 빠르겠지. 아무리 그래도 슈가한테 못 이길려나? 바톨이 먹을 것 같나요? 슈가나 바톨 둘 중 하나 누가 먹을까요? 궁금하네. 바톨 슈가 못 비빈다고? 그럴 것 같긴 해요.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 생각에 슈가가 먹지 않을까. 슈가가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먹었는데? 저기요, 누가 못 먹는데? 누가 못 먹는데? 내가 먹었는데. 제가 먹었잖아요. 밥으로 바로 가고. 그만큼 느리다는 거지, 다른 애들이. 운이 나빠서 그럼? 왜 이기지, 물음표? 그러니까요. 저도 왜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로봇을 못 보아서 그랬다고. 아니, 로봇 잘 나오던데? 고금률이 또 막 10배? 고금률이 또 막. 이게 고도를 잘 먹어야 되죠. 아, 고도 벌써 30배? 저거 좀. 갑자기 어지럽네. 어지럽죠, 어지럽죠. 저렇게 나면 어지럽죠. 아, 날먹하려다 실패하셨습니다. 날먹하려다가. 날먹 안 되지. 안나 올리고, 배 올리고요. 공속 잘 걸어주면서 가자. 아, 이제 스토리 근데 나올 건데? 이제 저거 나올 거야. 미션, 이거, 먼저, 이거부터 깨야지. 패가 로저 패인데? 아, 로저로 그냥 이감 써야 되나? 마뎀 로저? 이게 모문가 나오면서 로저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뎀 로저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모커 바로 가고. 마뎀 로저도 뭐 쓸만하지. 원래 로저가 딜이 좋으니까요. 네, 쓸만은 한데 좀 더 보고 갈게요. 어차피 어인선까지는 금방 깨질 것 같으니까 보고 갑시다. 사보 좋아? 사보를 올렸다. 루치 초월 가시나요? 사보를 올리셨어요. 공속 한번 걸어주고 패 올리고. 일단은 저 요구도 있는 거, 반더데켄도 있는 거 기억해야겠죠? 반더데켄, 반더데켄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 근데 반더데켄이 있는 거는 좋진 않아요. 예, 지금 생각해볼 만한 게 딱히 지금 징배초월밖에 없는데, 징배초월은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마뎀에서도 그렇고 물뎀에서도 솔직히 깍 제대로 나와야 되는 딜러라서 어떻게 그 징배초월은 좀 너무 선 넘고. 아니, 반더데켄 징배모모가 왜요? 반더데켄 징배모모가 왜? 그게 왜요? 반더데켄 징배모모가가 왜? 뭐가 있어요? 얘네가? 반더데켄 징배모모가? 뭐지? 반더덴켄 징배 모문가가? 헨영이냐고? 저 레일리가 없는데 헨영 어떻게 봐요? 아니, 레일리가 없는데 무슨 레일리가 있어야 가져. 그것도 그냥 사보 히는 쪽에 공도 걸어주자. 사보 히는 소리 제일 빠르니까 사보 히는한테 공도 걸고. 잘 뽑는다고요? 에이, 안 나오죠. 원래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한테 안 줍니다, 그게. 간절한 사람한테 잘 안 줘요. 월랜디는 알아요, 간절한 사람이 누군지. 간절한 사람한테 안 줘. 간절하네, 이 자식? 이러면서 안 준다고요. 일단 어인선 보고 움직입시다. 네, 어인선 보고 움직이면 되니까. 나무는 많이 챙겨놨습니다, 진짜. 선택의 숲도 하나도 안 쓴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 잘 먹으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좋아요. 위를 올려놓고 시루에다가 반더데켄에다가 장난감 컬렉션? 사보 어떻게 걸어줘?
아, 바르토르한테만 걸리는 것 같은데? 어, 사바한테 걸었구나. 제대로. 자, 일단은 어인섬 이제 깨지겠죠? 빨리 깨져라, 어인섬. 현기증 날 것 같다, 지금. 자, 올려봅시다. 키드 비비슈가. 아, 키드 비비슈가? 키비슈?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모르겠고. 지금이니! 가자! 아, 갱배지! 지금이니! 하나만 주세요! 아, 부릅! 하도 좀 볼게요. 지금이니! 제발 주세요! 크로코다일. 어, 이거 여태까지 좋았어요. 하나만 더 먹어보자. 하나만 더. 아, 실패했는데. 하나만 더 먹을게. 하나만 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만 봐야겠다. 고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도가 비비가 두 개 나왔다? 아, 잠깐만요. 고도는 그만해버리죠. 크제 가고. 아니, 이게 뭐 상인데 마댐만이 아니고 다 물댐만 가야 되는데? 폐가? 크제로 스턴 쓴다는 느낌으로 가보자? 크제를? 크제 패긴 해요. 그쵸? 비형이라고? 비형 보면은 상의가 여러 개가 안 되니까 이거 고민을 좀 빡세게 해봅시다. 자, 투어를 생고크 이미 뽑았잖아. 자, 크제를 간다고 생각하자. 로저를 가면은 너무 물댐 성향이 강하니까 로저를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센불 가고, 그래, 크제 가고 센불 가고 그 다음에 하나를 부룩초어를 가보자. 어때? 크제 가고 센과고 부룩초어 가면은 어떻게 일단은 그림이 그려지지가 뭐요? 혀꺾고이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죠? 크제 가고 센불 가고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카초는 안 되냐? 아카초 가능하죠. 아카초 가능한데 그게 아카초를 가면은 좀 라분 얘네들이 좀 붕뜰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보상치기 하자고? 아, 이거 패가 근데 비비가 더블이라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솔직히.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상의를 어떻게 다 올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봅시다. 야, 레이주 간다고 치자, 너. 반더데켄. 징베, 아카이누. 아, 근데 어려워. 얘네 라분으로 묶어야 돼, 얘는 무조건. 라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거의. 라분으로 가서 스턴 하나 해주는 게 맞아요. 부룩초에 가거나. 그치? 돌려봐 보자고요? 근데 안 겹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센불 간다고 치고, 반더데켄을 돌려볼까요, 차라리? 이거? 그러면은 비비랑 비비 돌려서 돌려지면은 반더데켄 각을 보는 거야. 그게 어떨까? 이게 크제가 좀 많이 좀 별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비비를 돌려볼게요. 제발 바뀌어라. 아, 아니 키자루가 또 나온다고요? 키사로는 왜 또 나와? 아, 친구야, 너 아니잖아. 아, 아카츠 센불이네, 진짜. 아, 아카츠 센불이 일단 가고, 얘가 붕 떠버리는데? 합쳐서 이동 만들죠. 키자로. 아니, 여기 저 사람들 키자로 하나씩 다 있네, 씨. 아, 일단 이동합시다. 이동하자. 아니 비형 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상의를 별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키자로 일단 키자로 이성 만들었고요. 올립시다. 예예. 제가 일단 보니까 그러면은 먼저 센불을 만들죠. 로저나 센불을 만들 건데 센불을 만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다음 패를 볼게요. 네, 지금 미션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거 잡아주자. 상의를 여러 개 만드는 다상의를 가는 게 이번에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목재구이만 할 필요 없고 일단은 나의 정리는 어차피 얘로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일단 먼저 레이주부터 뽑으면 돼. 레이주 쿠마루치거든요. 루치. 아, 저기 쟤가 있었구나. 쿠마.
요거 나왔고 마젤란 가야 되지? 징베 거기 마게탄에다가 에이스 에이스 일단 빨리 뽑자. 어차피 한두 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레이즈 일단 가고 레이즈를 일단 대기시켜놓고 이게 생고쿠르 라인 보고 레이즈가 스토리 들어온 게 훨씬 더 빠르거든? 갱배지는 부려내라라. 레이즈가 이제 공중이동이 가능하죠? 일단 크립부터 탈게요. 크립부터 일단 노루 바로 할게요. 노루 크립 목재 주세요. 나무 필요 없습니다. 나무 필요 없어요. 목재 줘야 돼. 그리고 목재 좋아요. 됐다 됐다. 목재 나왔으면 됐다. 일단 위로 올라 스토리 치고 라분을 가셨네. 라분 가셨고 일단은 토큰은 뭐 필요 없으니까 팔고 정리를 쫙 해놓자. 이거 나무 필요 없다고? 나무 필요 없어서 목재 주세요. 아 배 필요 없어요. 목재 주세요. 잘못 말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나무 필요 없어요. 목재 주세요. 의식의 흐름이었나 보네.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 거 들켰구만 이거.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다가 루치 뽑으면 되죠. 루치 루치 뽑으면 됩니다. 호크 여기서 루치 로빈 하나 가서 루치 가고 로우니까 파이러치 5 그냥 가가지고 로우 빡 빨리 뽑고 로빈 노아라 나오고 카쿠 나왔고 스모커 가야 되니까 스모커 호크로 엑스 드레이크. 야 손이 하나 써서 지금 만약에 센불이 나온 거면 진짜 싸게 나온 거긴 하죠. 어 버프 나오고 루치 나오고 루치 전설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미션 할 거 있나 지금? 어 저 스모커 잡고 바로 하면 되겠다. 빨리 잡고 갑시다. 이거 목재를 구입해준 다음에 센불을 먼저 뽑을 생각할게요. 불멸 일단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부처님 생고쿠 일단 센고쿠 불멸님 나왔고요. 우리 센불 첫 상인 센불로 갔습니다. 센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채로 1.5%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딜은 괜찮은 편이죠. 딜은 괜찮은 편이고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방어무시 데미지도 있고 스턴도 있습니다. 일단 스턴이 하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짐이 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일단 스턴 하나 준비를 끝냈다. 일단 특강이 가능한데 어 이거 지금 특성 포인트 두 개 있으니까 바로 해주죠. 레필 나왔어? 와 레필 나왔으면 이거 안 되지. 스토리 못 먹지 내가. 어, 레필 나왔네요. 여기서 나중에 바제스는 지금 어차피 안 될 거. 바제스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반더데켄 패 한번 올리고 일단은 기 존버 이제부터 존버야. 패 잘 봐야 돼 이제. 라인 한번 정리하고 옵시다. 어차피 못 먹을 테니까. 거푸도 잡아줄게요. 온 김에 거푸 잡아주고 딜은 좋아. 키드? 제가 사실 비비랑 요거 보고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너무 붕떠. 패들이 너무 안 겹쳐요. 솔직히 겹치는 게 너무 없어. 왜 이렇게 다 따로 있을까? 좀 겹쳐야지 뭐 어떤 게 올릴 텐데 너무 다 멀어네요. 사이가 애들이. 시라우스 초월? 배가 없어서 시라우스 초월도 생각을 해볼만 하긴 하죠. 일단 패 올리고 갑시다. 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크게 붙여가자고. 그 그림이 제일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아요. 조로가 많이 나오니까 크제부초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상인은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니까 스턴도 어떻게 어느 정도 잡히고 이감도 어느 정도 잡히니까 상인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크제부초 정도가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상 올케이크성 깨고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올려보고요. 쿠마 조로 기기 조로 잘 나왔어요. 좋아요. 부록 초월은 확실히 볼만할 것 같아요. 스마일로 오고 그래 간당간당해도 상의를 여러 개 올리는 게 이번에 지금 치킨이 걸린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상위 개수가 많이 딸리면은 치킨을 제가 이거 기프티콘을 싸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 참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야 되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건 못 참지. 여기는 뭐 가려나? 구경 좀 해볼까요? 추가에다가 사보. 사보 붕 뜨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해적당 가고 해적당 일단 해주고요. 부룩초월부터 올립시다. 라분 올리면서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부룩초월이 좀 더 좋은 느낌이야 지금. 나무 이제부터 아껴줘야 될 것 같고요. 부룩초월, 초월, 부룩초월, 류마, 라분, 페로나, 모리아지. 류마, 라분, 페로나, 모리아. 아 이거 39라운드 압살롬 좀 해놓을 거 그랬나? 압살롬 지금 뽑아야 되네. 40라운드 끝나고 하자 그러면. 라분 일단은 뽑을 거 뽑고요. 잠깐만. 어 이거 뽑고 뽑자. 뽑고 뽑을게요. 보고 하나 바꿀 거 바꾸고 싶다. 너무 멀어가지고. 키드는 이감으로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쓴다고 치고. 확실히 두 개면 크제팩이긴 해. 슈가가 좀 별로인가? 슈가 마나리젠 모몬가도 좀 붕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페트롤. 슈가는 그나마 잽을 보일 수 있고 샬로크래커 올려서 다른 것도 보일 수 있어가지고. 비비가 비비래. 모몬가가 제일 급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급으로 봤을 때는 A형? 모몬가 하나 보면 A형? 그렇긴 하죠. 고민 해봐야겠어. 일단은 보상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해요. 보상 보고 움직입시다. 일단은 부룩초월은 뽑을게요. 부룩초월 정도까지 있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라분을 뽑고요. 이거 먼저 잡고 모리아부터 잡고 그리고 갑시다. 센불의 단점은 보잡이 안 되는 거죠. 모리아 정도야 잘 잡지만 현재 체력 데미지이기 때문에 보잡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부룩초월이 보잡이 잘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특별한 미스 올려보고요. 스쿼드가 나왔습니다. 딱히 원하는 건 아니었네요. 일단 압살롬 하나부터 보죠. 이거 압살롬 바로 나왔으면 뭐 땡큐지 이건. 파이러치 5 하치 캡틴 크로 바르트 로메오 라분이 일단 나왔고 라분으로 여기 좀 쳐줘야겠다. 라분으로 요거 좀 해왕류 좀 쳐주고. 비변을 미리 해내야 되나? 비변을 미리 하죠. 이거 좀 시간 걸리지 않겠어? 그래도 칼병 조로 버기. 일단은 모리아 조로 파시기 스모커 조로 일단 나왔고. 야 근데 폐가 되려나? 모리아 일단 가고 조로 기기 페로나 저경왕 저경왕 나오고. 얘 뽑으니까 폐가 없는데? 어? 조루기기 왜 있지 나? 하나 내가 잘못 뽑았나? 남네? 에이스 오고 잘못 눌렀나? 너무 많이 눌렀나? 뭔지 모르겠네? 알겠다. 일단은 조루 하나만 써주자 선이 쓸 거면은. 저거 하루종일 쳐봤자 뭐 되겠어? 그냥 빨리 그냥 부룩을 뽑는 게 낫지? 류마 조합 류마 히든 나왔고
히든 업그레이드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거든. 어차피 상이 다 상이 올리니까. 페로나랑 모리아만 뽑으면 된다. 페로나 모리아. 아 손이 날아가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아직 안 나왔어요. 두뇌 강화 아까 썼으니까 없고 페로나 일단 나오고 페로나 오 이거 딱 크제까지만 올리면은 끝일 것 같은데? 페로나 일단 나왔고 도로가 두 개가 떠줘야지 되는데 그냥 쓰죠 이거는 어차피 한 부대 킵해도 쓰니까 모리아 빨리 뽑아가지고 일단 류마를 뽑을게요 소울킹 일단 브룩 초월 나왔습니다 초월 업그레이드 보초 같은 경우도 딜 좋죠 일단 특강은 특성 포인트가 없어서 안 하고 일단은 어차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특강 공속 증가니까 일단 주변에 이동속도 감소 있고요 자기 15% 맵 전체 10%에서 25% 있죠 그리고 이 마나 스킬도 좋고 이 끝딜이 거의 핵심입니다 프렐류드 해가지고 터지면은 전체 10% 패기 데미지 이게 딜이 좋은 거예요 스모커 잡고요 해적도 한 바로 가고 이따 보전해 뭐 어떻게 각 나오겠지 뭐 일단 이동해서 여기 쳐주고 비변 미리 해놨지 제한됨 업그레이드 미리 해놔야죠 크제 방향 보고 있으니까 제한됨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 이거 쳐주고 어? 파랑님 뭐야 죽는 거 아니겠지? 63 64 어! 파랑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파랑님 뭐 한 번씩 쓰셨나봐 치킨 2분의 1 확률? 그래 치킨 2분의 1 확률 내 거다 치킨 내 주머니에서 돈 못 빼간다 아 제이블 스토리 너무 열심히 했다고? 아 스토리 나왔었나? 나 스토리 나온지도 몰랐는데 아니 레필 있는데 제이블로 뭐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일단은 대기해 부초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보루살린 올려놔봐라 어 모자다 아 기다려보자 크제부터 올리는 게 맞냐? 그때 크제부터 올리는 게 맞다. 저 세이브 오뎅이 안 돼요. 제가 세이브가 30회가 안 돼요. 네, 크제. 천천히 패 좀 보고. 물딜인데 상관없어요 그냥 이감스톤으로 쓰는거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건드릴 거 없지 엄청 쟤는 나아졌다고? 얼마나 쟀어요 슈가 슈가 얼마나 쟀어 아우 아무데? 아깝겠다 일단은 대기 존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이 뭐 모을렸나? 레필이랑 지금 10을 보나요? 사보는 뭐 보는 거지? 사보이드는? 사보이드는 루치밖에 없잖아 루치 초월 사보 초월 보진 않을 거고 그거 보고 있고 글쎄요 여기도 솔직히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시부를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레제 시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제 시불 여기 방어 같다고? 아니 몰라요 저도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카이노도 뽑아야지 스쿼드랑 엑스드레이크 쓰니까 뭐 될 것 같고 크로커다일 이나즈마 그렇구나. 조로들 상디에다가 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도를 살짝 봐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실패 두 개라고? 핫지아 나오고 나무는 이따가 어차피 박으면 되니까
보상에서 루치 먹어서 실력겜 노리는 중이라고? 아 보상치기? 기적 보상치기? 확인. 조로가 너무 없어요. 상기도 없고. 이거 선이 써주죠? 요거는 써도 돼. 한 부대는 남겨두고 저건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근데 크로커다일 이따가 또 뽑아야 되는데 조로 상기가 남아 날려나? 크제 일단 뽑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빡빡하단 말이죠. 조금 빡빡하단 말입니다. 지금 일단 대기 아무래도 조금 세긴 합니다. 크제까지 나와야 좀 잡힐 것 같아요. 일단은 조로 둘 넣고 이나즈마 일단 뽑자. 이나즈마 뽑아놓고 크로코 아 아카이누 일단 뽑고 여기서 이제 킬러만 나오면 되거든. 타식 이비리 해놓고 오케이. 문제는 떠줄릴지 모르겠어. 크로코다일 쪽도 루핑이가 그나마 나오긴 하네요. 징배봉크레 아카이노 킬러스쿼드 분열하고 싶다. 분열하고 싶어. 10을 나왔네요. 10을 레필 하나를 못 올리시려나요? 여기 여기도 솔직히 지금 다 먹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살짝 봤는데 솔직히 여기 하나 뽑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 올리고 버기조로 부릅 아카이누 좋아. 아카이누 일단 나왔고요. 이제 크로커다일만 뽑으면 크제가 나옵니다. 크로코다일 징베랑 크로코다일 그리고 봉크레지 일단 징베는 빨리 뽑죠. 그리고 조로랑 상디가 좀 붙어주면 됩니다. 일단 해적단 하고 이거는 슬슬 보르살리노 같은 좀 붕 뜨는 애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나미보기 아 안 나오네. 안 나와. 일단 쓸게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또 필요할 거라서 봉프레 뽑고 할 거 하자. 이거 봉프레 뽑고 우솝 3개 넣고 일단 크제까지 뽑아 끝내놓고 그냥 기다리죠. 이거 그냥 지금부터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 크제 뽑고요. 네 크로코다일 제한돼. 일단 원래 물된 캐릭이지만 이감이랑 이제 스턴이 있잖아요. 스턴이 있어가지고 보조스톤으로도 일단 넣어줬다. 네 보상 전솔로 가서 보상치기 할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냥 삼상이는 나왔어요. 저 불멸 그 다음에 초월 그리고 제한 초불령제네요. 그러네요. 네 영원 하나 뽑으면 초불령제네. 비저타이거 나와서 행령 가냐고요? 생각 안 하세요. 마르코 같은 거 뽑히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A형 올리면 돼가지고. 영원하면서 지금 제가 찍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입니다, 지금. 카벤? 카벤도 안 되고. 헨콕. 영원에서 지금 찍을 수 있는 게 없어. 배가 뭐 나와도 미영도 안 되고 세이브가 안 돼서 거영으로 하자고요. 이따 볼게요. 네. 애영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애영이 제일 좋아요. 나오면 일단 스모커 바로 해주고.
정리. 60라운드 이제 보상 볼 수 있죠. 여기는 일단은 기적 보상치기를 노릴 겁니다 아마. 와 진짜 존버 엄청 했다. 패 진짜 안 썼네. 뭐 뽑고 있나? 레필에다가 도문가 에이스 설마 로저 보고 있나요? 아니 근데 그거 보기에는 지금 너무 먼데? 여기도 먼데 저기도 딱히 나올 것 같지 않은 팬데. 제 화면 보고 있다고요? 왜 제 화면 보고 있어요? 염탐하고 있습니까? 샘블 브룩철 모르겠다 나도. 아 근데 스톤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스톤 너무 세. 이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셉니다. 이감업 일단 해줄 생각도 해봐야겠네요. 60라운드에 스킨 해주자. 보상 아무거나 떠라. 불멸로. 불멸로 아무거나 뜨면 내가 어떻게든 올릴게 진짜. 패 있는 걸로 근데. 하이패 있는 걸로 해서 어떻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든 올려볼게. 확실히 보장비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부룩초월도 힘든가봐 조금. 스킬 안 터지면 25만 패기 데미지. 여기 레필 패 올리고 여기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뜬다 그러면은 하긴 아무래도 초월로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초월 어떻게 초월이 싸니까 보상 대충 막 초월로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원래 보상치기가 제일 좋긴 하지. 상황 봐서 보상치기가 가능하면 일단 위습 요렇게 배치 좀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패가 많으니까 왼쪽에 거의 쓸 것 같아서 좀 저쪽으로 보내놨습니다. 나무도 충분히 준비가 됐어요. 9개 정도면은. 네. 보상치기가 중요합니다. 전설로 다 넣을게요. 제발! 루피에다가 바로토, 일단 둘 다 스톤패거든요? 바로토 로메오랑 드래곤이면은, 잠깐만, 네코마무시 올려서, 이거 드블을 갈 수 있나요? 제가? 쿠마 전설. 드블을 놀려야 될 것 같은데? 에바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그거밖에 없어. 흰수염 노릴 수는 없잖아. 흰불은 너무 멀잖아. 빨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흰수염 너무 멀어. 흰수염도 멀고 두불이 더 나을 것 같아. 두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야지는 무슨 오야지요? 오야지 따라갔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뭔가 팔고. 아, 총병? 잠깐만요. 두불이 맞나? 어머 너무 없잖아 이거 지금. 네코마무시 잠깐. 네코마무시부터 봐야겠다. 우속도 너무 없어. 아 두불이 아니고 오야지 가야 되나? 오야지다 이거. 아 근데 오야지 가기에는 오야지도 가랑이 찢어질 것 같은데. 왜냐 키드가 그나마 하나 있는 거라서. 두불이 낫나요?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금방이니까 드래곤 불멸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드래곤 불멸로 가겠습니다. 방향은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팔게요. 이게 패가 너무 멀어. 만약에 생으로 올리려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더 맞을 거 현실적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르살리노도 필요 없잖아. 보르살리노 파고 패 올리고 일단은 네코마무시부터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코마무시 재료만 준비하고 뽑진 않을게요. 재료만 먼저 준비합시다. 루치 나온다 보네. 바지로킨스 아론 나오고 엑스드레이크 나오고 엑스드레이크 나오고 나무가 부족할 것 같아요. 리롤까지 돌리면은 알로사루스에 준비해놓고요. 우솝의 선의를 그냥 때려박으세요. 이러면 없으니까 상대 일단은 3개 써주고 우솝 우솝 패 한번 올리고 빨리 뽑아야지. 우솝 하나 더 넣지. 우솝 하나 더 넣고 선택해서 제조 한번 하고 배 팔고 일단 배 팔고 우솝 나오고 우솝 우솝 배포 NL 나오고 일단 얘는 준비는 해놨습니다.
가든에 레시네까지 해가지고 네코마무시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쿠마만 뽑으면 되죠. 쿠마만 두뇌강화 갱배지 상디 하나 나와야 되고 칼병 나와야 되고 버기 좀만 팔까요? 버기 좀 조로는 팔아야 되고 조로 팔고 올리고 마지막 하나 쥐어 짜내는 게 아마 지옥 같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괜찮겠지 그래도? 보스는 좀 쳐놔야 될 것 같은데? 야 네코마우시 들어가야 되나? 어차피 바로토로 있으니까 네코마우시 들어가자 먼저. 딜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 배 올리고 루피 구마 상디 좀 넣어주자. 상디 좀 넣어주고 천천히 뽑자. 천천히 뽑자. 두뇌가 먼저 뽑고 네 상디 넣고 칼병 넣고 블루노는 아마 쓸 데가 없을 거예요. 팔고요. 배 올리고요. 오케이 아누나미스 제발 제발 좋은 거 주세요. 배포 배포 필요해. 배포 필요해. 배포 필요해. 이따가 필요해. 좋아요. 압살론도 봐. 저기 못 뽑으려고 압살론까지 뽑나. 일단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코모시도 딜 좋으니까요. 지금 우소부소 우소비 나오고 있고요. 우소 그만 나오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따 나 필요해. 이따 필요해. 이따 필요하고 야 이거를 진짜 초파전설을 쿠마를 생으로 짤려니까 너무 멋네. 어 갱배지 칼병 그냥 하나 넣을까 미리. 어차피 계속 필요할 텐데 갱배지 먼저 끝내자. 일단 요거 먼저 끝낼게요. 센토마루부터 쿠마 전설이니까 베이비랑 초파 홈포인트거든요. 요것만 일단 살짝 준비를 하죠. 베이비 초파 홈포인트 초파 나오고 이게 헤르메포 가야 되고 로빈 이나즈마 가야 되고 상디가 좀 더 나와줘야 되고 칼병 칼병 하나는 뭐 필요했고 자 여기다 대기 해놓고 총병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베이비 쿠마 루치에다가 파이러치에다가 나미는 좀 필요 없고 총병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 팔아가지고 사팔 해줘야 돼. 버기 하나 내고 아 총병 하나 필요하다. 로우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이따 나오겠지? 그럼 일단은 필요한 거 대충대충 짜면서 가보자. 쿠마도 어차피 나올 거고 우섭 조로 조로는 그만 나와야 돼. 조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 일단은 이거 쿠마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 어차피 하나 필요하니까 우섭 둘 빼놓고 미리 우섭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 지어 짜내 해야 되네. 선택이 제조까지 해야 되네. 그냥 아예 더 팔 수 있는 게 있나? 야 이거 진짜 마지막 진짜 지어 짜내서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여기 나왔고 상디는 하나 쓸까? 아니면 좀 아낄까? 루피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 칼병에다가 헤르메포니까 이거 있어야 되고 조로 상디니까 됐고 칼병 나미 상디 파이러츠 5 조로는 미리 나오고 루치 하나 들어가야 되고 헤르메포 로우거든요. 칼병 총병 하나 나와야 되고 버기는 미리 있어도 되고 초파는 이제 솔직히 필요가 없어. 초파는 필요 없고 조로는 글쎄 뭐 필요하겠지 뭐. 바르토 로메오로 다니엘스턴 해놔라. 이거 일단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우섭 초파 라미나 하나 필요하니까 빼놓고 얘네들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거든. 야야야야 스턴 세면 안 된다. 나 지금 바르토까지 있는데 세면 어떡해. 근데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이거.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개수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헤르메포 일단 하나 뽑아주고 지금 아 루피도 필요하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루피도 필요하네. 우섭 조로 아 조로랑 우섭이 필요한 게 아닌데 계속 나오네. 조로 하나 필요하니까 빼놓고 우섭은 필요 없으니까 팔고 총병 나왔으니까 타시기 해놓고 이거 일단 루피 하나 써줘가지고 일단은 볼까요? 배포 아니다 조로 하나 더 필요해. 너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나? 홈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 루피 둘 그 다음에 상디 루피 셋 필요하고 칼병 둘 상디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온다. 루피, 칼병 둘, 상디 하나. 파이러츠 5. 루빈, 쿠로, 루치 나오고, 나왔고, 쿠마스턴 나오고, 목재 하나만 있습니다. 목재 하나만 들어가면은 목재 오케이 붙었고. 자, 드래곤 아이엠. 드래곤 아이엠. 아, 드래곤 뭐해? 드래곤 아이엠. 두불 나왔습니다. 드래곤 불멸. 두불까지 해가지고 불멸 그리고 초월 이제 제한까지 나왔고요. 여기는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저쪽은 일단은 저는 이제 삭제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두불 특강 해주자. 오케이, 두불 특강이 더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제거 기능이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바로 해주고 이거 한번 팔고 만화 회복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화 회복만 찍어줄게요. 삭제만 잘합시다. 클리어까지 해야 되죠. 일단은 삭제시나 보스 스토리 보스의 전체 체력 2%만 업 데미지. 보스 나오면은 바르토 로메오로 찝어주면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3번으로 해놓고 힘내. 이따가 삭제 잘해줄게요. 지금부터 삭제해야 되나? 어, 유카가 좀 붕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유십이 너무 없거든? 야, 이거 진짜 딜이 부족합니다. 네, 조금. 어떻게 일단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끝딜에 최강자 중 하나인 부룩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가이드 하고 이제 새로 나오는 애들만 삭제 잘해줍시다. 삭제 하나. 오, 야, 끝딜 벗어. 피 쭉쭉 따는 거 보세요. 미쳤어요. 삭제 잘해주고 있습니다. 딜은, 보스 딜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상의가 여러 개니까 보스 딜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유카가 좀 튀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고. 보스 일단 점사 먼저 해줄게요. 보스 잡아야 되니까. 버콜 때려주고, 삭제해주면서 가면은 끝이 나긴해요. 오케이, 좋아요. 승리! 후. 몇 개입니까? 몇 개세요?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 나왔어? 로브르치에다가 지금 3개? 오호! 이겼다. 이겼다. 아하, 이거 힘들었다. 기적 보상치기 성공이구만. 빙쿤이 빨로 간답니다. 치킨 지켜냈다. 내 치킨은 안 뺏기지.